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그전에도 이 샷시 틀어진 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 또 간단하게 한번 잡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위에는 벌어져 있고요. 밑에로 쭉 살살 내려갈수록 딱 맞아요. 밑에는 맞고 위에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샷시가 안에 있는 로라를 양쪽에 로라가 두 개가 있어요. 요쪽 같은 경우는 내려주면은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쪽 같은 경우 올려주면은 좀 내려주는 거죠. 저쪽은 로라를 집어넣어주고 이쪽은 로라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로라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샷시 로라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옆에 구멍이 있어요, 지금. 보통 대부분의 옆에 저쪽도 구멍이 있지만 여기를 한번 제가 샷시 로라를 내려서 얘를 올려줘 볼게요. 보통 여기 보면은 십자 드라이바로 돌려볼게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바퀴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먼저 돌려볼게요. 지금 이 뻑뻑하면은 꽉 눌려 있어요. 지금 꽉 눌려 있으니까 얘를 좀 들어주고 할게요. 일단은 지금 뺀지 같은 걸로 좀 들어 올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자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밑에는 맞는데 조금 지금 더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이거 거의 네, 많이 들어갔죠? 조금 지금 이제 더 올려서 거의 다 맞았네요.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이쪽에 바퀴 로라가 지금 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끼우뚱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타도 많이 지금 들어오는데 자, 요 원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샷시 바퀴 로라가 요런 타입이 있고 요런 타입이 있어요. 그냥 맞는 타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하이샷시가 아니라.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통 요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샷시는 요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달려 있었으니까 이게 보시면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자, 이렇게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시 올리면 내려오는 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퀴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오는 거 봤을 거예요. 또 다시 거꾸로 내려가거든요. 지금 이 샷시 로라를 우리 집에 있는 거를 가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자꾸 풀리니까 이게 조절이 이게 자꾸 풀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틀이 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 틀이 좀 이렇게 기우뚱하면은 이렇게 로라를 조절하셔가지고 양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이 문이 무거우니까 밑에 이렇게 아까 제가 펜치로 이렇게 좀 들어 올렸는데 도라이 같은 거좀두개 정도 있으면 뭘로든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조이면은 아니면은 한 사람이 문을 좀 들고 뭐 이렇게 조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있는 샷시 문짝 틀어진 거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